1년 10시간 한국사 80점 3회독 행정법 김용철 교수님. 저는 공항에서 항공사 지상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.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고 그러던 중 뭐 사회 흐름을 보니까 복지라는 분야가 점점 커지고 전망이 있어 보였고 또 제 목표가 남을 위해 좀 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또 따다 보니까 복지직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에듀의 서면 학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수업 방식이 제가 공부하는 방식과 적합했고 매니저님들과 실장님들이 수강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서 따뜻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환경 자체가 엄청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서 공부를 되게 편안하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춘 것이 장점이었습니다. 기본 이론을 끝나고 또 심화 이론을 할 때 다시 또 오전에 기본 이론을 들었던 것이 정말 좋았는데 기본 이론을 까먹을 수가 있는데 수업에만 집중을 해도 자동적으로 회독이 가능하다는 것이 좋은 커리큘럼이었습니다. 먼저 국어 할 때 제가 문법을 기초적인 것은 배영표 교수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인강으로 들었습니다. 되게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고 문법에 대한 복습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는 손정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장종재 교수님 영어 수업을 들었었는데 정말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가 잘 가게끔 특히 문법을 기초를 잘 쌓을 수가 있었고 또 교수님 책이신 그 기본 테마 문법 책을 보면서 저도 문법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. 이익 교수님 한국사를 들었었는데 이익 교수님을 정말 멋진 글씨로 판서를 되게 길게 하시고 한데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데 정말 집중해서 듣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그려지고 그리고 자기가 서브노트에 사례들을 직접 붙여가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디테일적인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서브노트 하나만 봐도 한국사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. 행정법은 김용철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행정법 수업을 하실 때 수강생 한 명 한 명 표정을 보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기본이 없는 친구들도 잘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제가 따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. 저는 공부에도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이 공부를 했을 때 뭔가 좀 어려워서 뭔가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과목 공부를 더 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하더라도 나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약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극복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올 수가 있는데 그 슬럼프가 왔을 때 그것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그냥 오늘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다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에듀일은 합격이다!